안녕하세요. 저는 고분자를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나중에 전공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 필기는 10일 정도 준비를 하였고, 실기는 2주 준비하였습니다. 원래는 필기를 3주, 실기를 한 달 준비하려고 했는데, 필기 1, 2단원이 전공을 겹치고, 또한 배우락 교수님이 3단원에서 매우 잘 알려주셔서 일주일을 줄이게 되었고, 실기도 필기할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하여서 생각보다 실기가 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외우는 것을 싫어해서 구조물, 위험물명, 화학반응식 탱크들의 주요 특징을 매우 어렵다고 느꼈지만 배우락 교수님께서 쉽게 외우시는 법을 알려주셔서 편하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는 모든 내용을 탄탄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풀이가 가능한데 배우락 인강을 들으면서 기본기가 매우 탄탄해져서 실기 또한 매우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격증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인강도 듣고 기본기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 풀이가 안 돼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위험물 산업기사를 준비할 때 배우락 교재를 중점에 두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중요 강조하시는 부분을 모두 적고 그 후에는 독학으로 그 부분을 시작하여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더니 공부의 기본 틀이 완성이 되어서 처음만 조금 힘들었을 뿐 그 후에는 막힘이 없이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인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공부를 하는 시기가 군 복무 중이어서 학원에 갈 여유가 없었고 저는 현강보다는 인강이 더 잘 맞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인강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여러 번 들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체화를 할 수 있었고 저 스스로의 완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컨디션에 맞게 하루의 공부량을 조절이 가능해서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만의 인강의 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일주일의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하루의 빡빡한 스케줄이 아닌 일주일에 얼마를 들을 것인지를 정하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으면 더 많이 듣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덜 듣는 식으로 조절을 해서 번아웃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슬럼프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하죠. 저도 슬럼프가 있었는데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보기 전 3주 전이었습니다. 필기와 실기 텀이 길기 때문에 나타난 슬럼프였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필기 부분을 잊어버려서 진짜 실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배우락 인강을 보면서 이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환기를 하고 다시 기억을 시켜주셔서 제가 일어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합격했다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